이건 굉장히 노력파예요. 스스로 칙칙칙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일을 조금 받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김호중 씨. 김호중 씨. 네, 김호자 중자. 그리고 91년 10월 2일생. 2일생?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타고났어. 와. 네, 발성이라든가 이런 거. 이분 굉장히 노력파예요. 와. 엄청난 노력파. 막 재능 이런 것보다 노력도 되게 많이 하셨구나. 이분은 타고난 것도 있어요. 타고난 것도 있는데 그 타고난 거를 계속 본인 스스로 계속 개발을 해. 나 이분 진짜 야, 사주 보니까 신기한데 뭐냐면은 성악에서 트로트로 전향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맞아요. 재능이 있다라 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에서 이거로 확 바꾸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정도의 자기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노력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채찍찍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는데 누구하고 비교는 안 해요. 이분은 비교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요. 멋있다. 되게 멋있죠. 이게 노력을 하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굉장히 꼼꼼한 성격? 체중이 좀 있나? 그죠. 네, 좀 있는데 그거에 반대로 되게 세심하고 꼼꼼해요. 이분 참 노력파인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네요. 이분은 앞으로도 노력을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지만 대중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봐주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이분한테는 물론 뭐 재물복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자면은 이분도 제복은 남 부럽은 거는 없어요. 남 부럽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과의 그런 싸움을 계속 하는 스타일 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네.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일을 조금 받을 수가 있겠죠. 너무 좀 약간 좀 완벽주의자. 거의 그렇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해온 것처럼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은 딱히 걱정할 것 없이 뭐 돈이 됐든 일이 됐든 다 잘 풀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진짜 어린 친구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팬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김호중 팬이라는 걸. 네, 저도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거든.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위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위쪽이. 네. 이게 얘기해도 될까? 네. 음식을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식 중에 하나가 맛난 음식. 위가 썩이 좋은 편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건강 쪽. 네, 건강 쪽. 지금 성악 쪽에도 되게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연습생 생각했을 때 이 김호 씨 같은 경우는 성악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로트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두 가지 다 잡아도 돼요. 두 가지 다 잡아도 돼요? 네, 이분은 두 가지 다 잡아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아, 와, 부럽다. 아, 진짜 부럽다.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 가지 다 가도 된다? 아, 두 가지 다 하셔도 돼요. 아유, 능력이 아까운데 다 펼쳐야죠. 몰랐는데 영화 파파로티 거기 노래 불렀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아요. 그런 너무 좋아했거든. 그 영화를 보고서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눈물도 찔끔 흘렸지만 야 저게 노래 부르는 그 가수가 대체 누굴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라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자기도 그냥 한 통과 흉내를 막 내. 영화 보고서 흉내를 막 내고 그랬었는데.